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것이란 예보에 힘입어서 어제 빙가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 심지어 4년 전에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은 크라운에테 그룹 등도 덩달아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죠. 이 테마를 타고 오르는 종목들은 여름 햇살에 곧 녹아날 겁니다. 근데 진짜 실적주는 따로 있습니다. 이 K푸드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요. 이 빙그레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메로나는 국내 빙가 업계의 전설로 불리고 있는데 그 미국 코스트코 입점 이후에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요. CJ 제일제당도 피자와 만두가 인기리에 팔리는 만큼 뭐 냉동밥이나 상온밥으로 그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습니다. 떡볶음면으로 삼양식품은 이미 K라면의 대표 주자가 되었죠.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업종의 수혜 또한 예상되는데 빙가주뿐만 아니라 K푸드 실적주에 대한 관심 가져야겠습니다. 이제 비었습니다.